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2PM 콘서트 마지막 투어인 한국에서 네.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시간 빨리 간 것 같아요. 자, 아쉽지만 벌써? 네, 벌써 끝이에요. 그래서 아쉽지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그쪽부터 이쪽부터 할까요? 우영 씨부터 네. 하세요. 좋습니다. 우영 씨? 그럴까요? 아, 진짜 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야,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좋은 에너지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무대에 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받을 수 있는 투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옥태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년 동안 정말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 2PM을 기다려주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힘든 길은 이제 다 뒤로 두고, 힘든 일들은 다 뒤로 두고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콘서트 끝나고 개인 활동으로 들어가지만 빨리 다시 모여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를 한번 상상해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것을 약속드리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균이었습니다. 네, 민준입니다. 그래요, 2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일단은 그동안 한국에서 계셨던 우리 아티스트 팬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활동이 좀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계속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너무 큰 감사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게 음악하는 이유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2PM이 한국에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 아직 보여드릴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계속 갖고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음악으로서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저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티스트 항상 이렇게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예, 준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정말? 아,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3집 그라운 활동을 하면서 아, 고마워요. 네. 3집 그라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큰 존재고 큰 사랑으로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욱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희가 금방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금방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수록 다음 주는 좀 오바예요. 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앞으로 진짜 조금 개개인들 활동도 조금 할 텐데 그런 개개인의 모습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찬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 안 아플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10대는 그냥 이쁘고 20대는 예뻐야 예쁘고 30대는 관리해야 예쁘다고.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깜짝이야. 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30대 형들 오셨는데 제 말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쁘다고요. 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예쁘다고요?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손발이 막 센스 있다. 귀엽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처음 했을걸요? 우리도 처음 듣는다. 내가 하려 그랬는데.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날이었어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속 하나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지진 못하겠는데. 아니 왜 이러세요 찬성 씨? 한국말 끝까지 들으세요. 예? 아니 오늘 한국말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따라 폭언을 막 다 아는데 이게 격한 반응을 보이시면 예. 오늘 찬성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끝까지 계속하세요. 찬성 계속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는 거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 정말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여러분. 찬성 씨 수습하세요.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보면 평생 웃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쿤입니다. 또 이런 말 있더라고요. 자 해보시죠. 누구야 그 말 한 사람 다 데리고 와. 야 명언 좀 그만 읽어. 여러분은 그냥 아름답습니다. 아 뭐야. 아니 니쿤 씨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지금인데요. 너무 잘해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가 늘 감사하고 늘 생각하고 뭔가 더 좋은 모습 좋은 음악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는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최고라고요? 최고보다 더 좋은 거가 뭐예요? 없어요? 없으면은 재미없는데? 최고보다 좋은 말이요? 예. 짱짱맨.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짱짱맨이 되겠습니다. 아, 귀여워. 솔직히 말해, 다들 멘트 연습했지? 너는. 멘트 연습했지? 아,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아 정말 좋네요. 어쩜 이렇게 귀엽니?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서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네. 2년 전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뭔데요? 2년 뭐가요? 2년 전에 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서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아파줘요? 갑자기 그때 허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아팠죠. 너무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난 너무 기뻐요 지금. 그쵸 좋아요.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팠죠. 제가 그때 울어가지고 노래를 못했거든요. 맞아 기억이 나요. 알았다 말했었죠. 맞아 네. 우영씨가 노래 못했어요 울면서. 네. 우영이 저 우였어요. 많이 기억나요. 울어가지고 노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사실 당신이 나 울렸다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 두 자 우영씨 네. 우영씨 가시죠. 네? 자 네. 그렇게 뭐 정말 슬픈 시간들 좋은 시간들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5년 동안 자 오늘 또 다른 추억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공연에 처음 와주신 분들께서는 이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할 텐데요. 저희 2PM 작곡, 아티스트 작사 이렇게 저희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이제 불러보시죠. 자, 곡 제목이 뭐죠? 내 이름을 네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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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점 이점 불 아닌가요? 내점 니점 불점. 네이블. 자. 네. Let's go!